그다음 우리 마지막으로 수나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수나라는요, 당나라와 관련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수나라 건국을 보시면 일단 양견이요. 양견. 양씨예요. 양씨. 수씨가 아니라 양씨랍니다. 양견이 바로 남북조 시대. 남북조 시대를 통일하게 되죠. 이 양견이 바로 누가 되냐면 수문제가 돼요. 수문제. 수문제가 된다는 거. 그래서 수문제가 의외로 여러분 수문제가 문제예요. 뭐냐면 수양제하면 대운하 딸랑 나오거든요. 쉬워요. 근데 수문제가 의외로 우리 학생들이 지뢰밭이에요. 놓치는 부분이 많아요. 자, 과거제를 실시하죠. 근데 요새 수능에서는요. 과거제 실시 좀 밋밋하잖아요. 이렇게 살짝 꽈주세요. 바로 무엇을 폐지하고 구품중정제를 폐지하고 과거제를 실시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떤 제도적인 기틀. 이 제도의 달인, 기틀. 그러니까 하드웨어의 완결판. 바로 균전제, 그 다음에 조용조, 부병제, 균전제. 다음 시간에 제가 당나라 때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바로 균전제는 토지제도고요. 그 다음에 조용조는 조세제도예요. 세금. 그 다음에 부병제는 군사제도. 아,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게 돼요. 이런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가 바로 수문제 때 기틀을 닦고 바로 당나라의 계승 발전된다는 거. 이건 다음 시간 당나라 때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양제는요. 간단해요. 양제는 대운하잖아요. 근데 대운하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운하. 일단 양제 출제이 되면 대운하. 대운하. 근데 양제가 대운하를 이제 건설하지만 대운하 도대체 왜 건설합니까? 어떤 사명을 띠고 화북과 강남의 어떤 경제통합, 정치통합 이거보다도 중요한 우리 학생들 놓치시면 안 되는 거. 고구려 원정이에요. 고구려 원정을 위한 목적도 있었다는 거. 고구려 원정. 또 고구려 원정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죠. 또 대운하 등 대규모 토목공사. 대규모 토목공사를 진행하게 돼요. 또 뭐도 있습니까? 어떤 반대파에 대한, 농민들에 대한 가혹한 수치, 가혹한 통치. 이거 누구하고 비슷한가요? 그래서 수양제는 누구와 붕어빵이다? 어떤 누구와 비슷하게 같이 손에 손잡고 출제된다? 바로 진시황제와 같이 잘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자, 수양제, 진시황제. 진나라가 일찍 멸망한 원인이 수나라의 그 멸망 원인하고 상당히 좀 닮아있죠. 자, 그 다음에 수나라. 일찍 중요한 건 일찍 멸망합니다. 일찍 왜 멸망하는가? 이런 무리한 대외 원정이라든지 또 무리한 대규모 토목공사, 가혹한 통치 때문에 일찍 멸망하게 되죠. 자, 지방 세력의 반발, 일찍 멸망. 이거 보시면서 어떤 진나라와의 공통점 떠올려 주세요. 그 다음에 대운하는요,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 대운하는 정치, 정치, 그 다음에 경제, 정치, 견제, 그 다음에 군사의 통합. 아시겠죠? 바로 정치는 화북지방, 장안을 중심으로 한 화북지방이었죠. 정치의 중심지, 그 다음에 경제는 강남지방, 양쯔강이남의 강남지방. 군사가 중요해요. 군사, 바로 군사 어딥니까? 지도에서 확인해 주세요. 바로 베이징, 베이징. 이 베이징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어디 원정? 고구려 원정이 길목이었다는 거. 요 세 가지 통합 파이프라인, 바로 대운하 건설.